이게 작년에 우리 밭에서 나왔던 씨감자고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새로 10kg도 샀어요.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심었던 거고. 심을 거예요. 나머지도 고를 쳐서 저기 동그리다운 밑에까지 감자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냉지에서 주문한 10kg 감자는 이제 저 밑에 작년에 심었던데 그 밑에 줄 심을 거예요. 작년에는 아래밭에 주변에 집이 있는데 옆에다 심었더니 절반을 갖다가 인지가 와서 다 훔쳐갔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인가가 좀 떨어진데 왜 딴 데다가 이게 심어요. 수박이나 감자, 고구마 이런 것들을 뭐 가까운 데서 훔쳐가니까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들은 해코지래요. 뭐 원수들이 이제 또 심어놓은 사람들은 와서 우리 밭에다가 뭐 휴지도 집어 던지고 뭐 그 농작물을 다 밟아서 훼손시켜 놓고 그것을 사진 찍어 놨더니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사진 찍으러 갔더니 벌써 그게 올려놨더니 증거인멸 하기 위해서 쓰레기랑 다 주워서 증거인멸하고 없더라고요. 아, 참 농사짓기 힘드네요.